안녕하세요 여러분, 박민지입니다. 여러분, 드디어 하파에서 세 번째 셀로 크리스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 같이 콜라보를 진행한 주인공은 진짜 제가 인스타에서 사진을 처음 보고 와 이게 사람이야 인형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신 인형 미모를 자랑하시는 이브인인가? 같이 콜라보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. 바로 돌리 크리스틴입니다. 이름도 진짜 이브이님이랑 찰떡이에요. 이 인형 보세요. 너무 귀엽죠? 제가 요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인형의 눈에서 영감을 좀 얻으셔가지고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너무 기대돼요.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, 렌즈가. 이거 진짜 오픈된 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된 정말 따끈따끈한 렌즈거든요, 여러분. 제가 빨리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짜잔! 고고고고! 지금 이쪽은 돌리 크리스틴을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. 확실하게 일단 색감부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? 요즘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진짜 그레이 렌즈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. 사이즈는 저의 맨눈이랑은 확실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래피 직경이 아까 13.6인 것 같던데? 그것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반대쪽도 착용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반대쪽. 오. 어떻게 눈이 좀 인형 눈 같나요? 렌즈 색감 진짜 너무 예쁘죠? 이게 그냥 딱 보시면 단순하게 그레이 렌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. 진짜 굉장히 섬세한 렌즈예요. 그냥 한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렌즈가 아니라 무려 네 가지 색으로 들어가 있는 정말 섬세한 포칼라 렌즈거든요. 자세히 보시면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밝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눈이 좀 밝은 감은 있는데 되게 깊어 보이는 느낌? 뭔지 아시겠어요, 여러분? 조금 멀리서? 제가 아는 그레이 렌즈를 조금 분류해보자면 푸른 톤의 그레이가 있고 화이트 톤의 그레이가 있거든요. 근데 보통 여름 같은 계절에는 그 푸른 톤의 그레이를 좀 많이 찾긴 하세요. 좀 뭔가 청량감 있는 그런 그레이. 근데 이 돌리 렌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 경계선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. 막 푸른 톤이 강한 것도 아니고 엄청 흰 톤이 강한 렌즈도 아니에요. 그런데 렌즈가 칙칙해 보이는 느낌은 진짜 전혀 없어요. 왜 그 푸른 톤의 그레이를 착용하시면 특히 웜톤이신 분들은 좀 굉장히 눈이 동동 뜬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흰 톤의 그레이는 여름같이 더운 계절에 흰 톤이 많이 들어간 그레이를 착용하시면 눈이 좀 되게 무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. 답답해 보이고. 그래서 보통 쿨톤, 푸른 톤의 그레이를 많이 찾으시는데 저처럼 웜톤이신 분들은 그 푸른 톤이 도는 그레이를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돌리 렌즈는 진짜 누구나 웜톤, 쿨톤 가리지 않고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깊이감이 느껴져. 보시면 뭔가 이 사선으로 밝은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쪽이랑 여기 반대쪽 사선으로 여기도 그 뭔가 하이라이팅이 들어간 느낌? 되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긴 해요. 신기해. 체감 직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까 표기가 13.6으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기 제가 봤을 때는 13.6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. 한 13.3? 4?
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칼라 렌즈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밝은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깊이감이 느껴져서 조금 더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서클 라인이 딱 잡혀 있거든요. 그래서 눈이 흐려 보이는 느낌은 진짜 전혀 없어요. 진짜로 작아 보이지 않아요, 여러분. 눈이 똘망똘망해요. 똘망똘망하죠? 렌즈 너무 마음에 들어. 한번 더 가까이서 완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, 여러분. 진짜 이런 청량감을 가지고 있어, 렌즈가. 막 바다 같아. 여러분, 오늘 저의 돌리 렌즈 리뷰는 잘 보셨나요?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